이번 주에는 그간 입었던 내복 잠시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심한 한파는 한결 누그러져서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만 보온에 잘 신경 쓰신다면 야외 활동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쾌적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대구가 5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서요. 큰 일교차에 잘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전라 서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쪽 지역에는 초속 15m의 강풍까지 더해집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조금 지나고요.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요즘 치솟는 난방비가 비상입니다. 단열재나 커튼을 사용해서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외출 모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설정 온도를 1, 2도 정도 낮추는 게 절약에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